저희가 거기에서 파는 고치가게 맛이 호띠가게 맛이 잘 우리는 잘 아는 맛 같아요. 고치가게 맛이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초록상 학습 공동체 스페이스 상상 스콜라는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2020년 학교 공간 혁신 연구를 통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1년에는 학교 공간 혁신과 시설 통합 시스템을 연구하였고 22년에는 학교 환경 색채 디자인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간 스페이스 상상의 스콜라의 노력은 학생을 위한 학생들의 환경과 공간 바꾸기, 즉 외형 바꾸기에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23년 주제 선정을 위한 열띤 토론 끝에 이제는 교직원도 학교의 주인이니 이번에는 학생이 아닌 교직원의 문제를 다뤄보는 것이 어떨까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상상 스콜라의 상상은 이제 우리 교직원의 마음 외형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주제로 교직원의 조직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선정해 보았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체 지병 공무원 중 231명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조직 생활 중 가장 힘든 부분은 업무 부담과 조직문화였습니다. 조직 생활 중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은 중간 관리자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간 관리자는 자세하게는 뭐 행정실장이나 팀장님, 과장님까지 포함되었었습니다. 그의 기관장, 동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직문화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개인적 관계 갈등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이거는 업무로부터 파생된 개인적 갈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업무 부담도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관리자 연수 및 정당한 업무 분장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구성원들의 생생한 기타 의견들을 몇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을 작성했는데 직원들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막내 직원에게만 있는 점심 당번 문화 폐지라든가 무분별한 회식 문화, 친목회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 스타일 변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제도 활용의 어려움, 존중과 공감이 부족한 언어 사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작은 시도들이 쌓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다양한 가치가 융합된다면 조직문화 극작골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가 조직문화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직문화를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소통부터 칭찬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조직문화! 소통, 존중, 이해, 배려, 동참, 협업, 대화, 책임, 칭찬. 감사합니다. 네, 유빈 자기님. 자기님은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연아기님, 저 이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경력이 1년 정도 된 상황입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대부분은 저희 학습 공동체 팀원들의 경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도 후배가 생겼지만 아직 신규 공무원의 티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공동체를 시작할 때 신규로서 겪는 어려운 점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저희 한번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스텝 바 스텝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에게 업무 담당자라는 타이틀이 붙는 순간부터 여러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몰라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 하는지 또 어디서 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모두 한 번씩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의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여 저희의 책임과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맡고 있는 업무 공유를 통해 스트레스와 고충을 해소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고자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희 매뉴얼이 실제로 적용된 상황을 만나보실까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무사마 씨? 네, 어머님. 아방이 우나게. 네네, 아버님. 저희 제주초등학교인데요. 예. 다름이 아니라 그 감귤 학생 방과후 수업료가 계속 미납인 상태여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이, 기권. 그 급한 것도 아니고 다른데 다음 달에 내면 안 될 것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금 미납인 상태가 6개월이 좀 넘은 상태여서요. 혹시 빨리 처리가 안 되실까요? 아이고 학교인데 좀 봐줍석에. 그렇지, 저 지금 여행 와서 나 지금 당장 못합니다. 저희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30조 3항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이 원칙입니다, 아버님. 아이고 기권, 바로 납박사양. 지금까지 저희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신규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관련된 근거를 찾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른 조원들과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법적 근거들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근거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속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법령을 찾아야 할 때도 법령을 찾을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 부족하지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 담당자로서 업무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가장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선생님들한테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PPT로 올려봤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적극행정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연구소, 즉 적극행정이란 뭘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설명을 못하거나 어떠한 부분을 이제 보류 상태로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였을 때 적극적인 행정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식의 저주라는 거 있지 않니? 지식의 저주가 뭘까?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오판입니다. 인식적 오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상대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모습을 가져 있는 선생님이나 주민들에게나 학부모님들한테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랬을 때는 우리에게 가장 우리도 신교 때가 있었기 때문에 신교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는 가장 쉬운 거 스타트부터 초임부터 초임 때 제일 어려운 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업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3월 달에 이루어지는 게 뭐지? 했을 때 운영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타 지역의 교육청에 운영하고 있는 지침들을 보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봤고, 그 다음 2022년도에는 계약을 좀 어려워하더라. 수학여행이지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초, 중, 고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뭐가 어렵지? 뭐가 크지? 라고 했었을 때 아, 수학여행이 좀 크고 금액도 크고 입찰이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수학여행에 대한 예산을, 일정을, 계약과 공고를 학습하였고 2023년도의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올해에는 뭘 할까? 라고 했을 때 아, 한 해마다 이제 매월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이 식재료비다. 급식의 식재료비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맞게 행동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행정 절차를 하고 있을까라는 타이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 신규 공무원 팀은 27기 지방교육 행정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학습 공동체 팀입니다. 저희는 모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제 갓 1년을 넘긴 신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습 공동체를 통해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해보면서 매뉴얼을 작성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내역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4월에는 학습 공동체 주제 선정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모두에게 유용한 학교 업무 매뉴얼이라는 주제를 가지게 되었고 월별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5월에는 학교별로 업무 내용을 공유해 보았으며 학교마다 다른 상향 업무에 대해서 공통점 중심으로 매뉴얼 작성 내용을 협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목차별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쓸지 파트를 분배하였고 매뉴얼 초안을 본격적으로 작성해 나갔습니다. 네, 7월부터 9월까지는 각자 작성한 매뉴얼 초안을 서로 읽어보며 보완점을 찾아보고 내용을 보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학교 업무 처리를 하기에도 바쁜데 학교 업무 매뉴얼을 같이 작성하면서 지쳐있던 팀원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리고 막바지에 있을 학교 업무 매뉴얼에 더욱더 힘을 내고자 잠시 체험학습을 통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네, 11월에는 서로가 작성해본 매뉴얼을 수합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결과물 제작 방식에 대해 의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12월에는 저희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발표 PPT와 대본을 제작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저희 학습 공동체의 결과물입니다. 단 한 장으로 파악이 가능한 2024년 업무 달력입니다. 여기에 일별, 월별, 학교별로 상의한 내용을 담았고요. 달력에 표시된 업무를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는 총 8챕터의 학교 업무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만든 학교 업무 매뉴얼은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오늘 뭐 해야 되지? 아, 업무 달력이나 봐볼까? 어디 보자. 오늘 12일이니까 카드 지출을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 달은 10월이니까. 아, 맞아. 하반기 교육 통계가 있는 달이다.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어야지.
네, 저희 업무 달력과 학습 매뉴얼을 활용해 보실 때 우선 업무 달력을 보시고 해야 될 일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세한 업무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업무 달력과 매뉴얼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시작한 팀을 보면 원래 처음 신규 선생님들처럼 신규 새로 시작한 팀도 있고 작년에 이어서 한 팀도 있습니다. 저희는 3차 년도입니다. 아이비가 저희가 아이비 학교가 처음에 후보 학교, 준비 학교, 최종 인증받은 월드스쿨로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습 공동체를 3차 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지막 3차 년도로서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 내 학교의 IBA 활동을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A인 저희 팀 이름입니다. I Best Administrator입니다. 저희 IB의 원뜻은 다른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IB로 모인 학교이기 때문에 IB 학교로서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라는 가치를 교무실과 행정실이 함께 공유하고 집어넣는 교육이 아닌 꺼내는 교육을 실현하는 IB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정 지원을 해야 되는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수상이 좀 안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모든 선생님들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지도 싫고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도 한 가지 약속드릴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인지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래 표선지 혹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균 연령 5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13명 모여가지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힘을 빼고 가볍게 좀 추진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저희 팀명을 하이파이브라고 좀 해봤습니다. 저희 주제는 제주교육청이 학생복지정책 이해라고 좀 했는데요. 주제가 조금 많이 올드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13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근거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요. 운영 방향은 아시다시피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중 중식 무상급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 단가는 3,040원에서 4,650원, 저희 교육청 단가가 초등이 3,630원, 중학교가 4,160원, 고등학교가 4,490원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른 타시도하고 틀려서 석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고등학교만입니다. 초, 중은 안 하고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몇 개인지 혹시 신규 공무원 아실까요? 저희 제주도 고등학교 몇 개죠? 네, 빙고. 30개입니다. 30개 중에 26개 학교가 저녁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리 인력 복무 관리가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이 급식 업무는 영양교사가 다른 예체능부든 다른 업무가 되다 보니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조리실무사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복무관리는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50명 이상인 것 같은 경우는 전결로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교감 및 행정실장으로 복무관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업무가 지금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에 따른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복지 부분 확대는 누구나 다 원해요. 복지에 대해서 정액 10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 없어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다 환영을 해요. 근데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수학여행비 40만 원인데 20만 원 주겠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복지 부분은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특징 때문에 저희들 교육정책은 지금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하고 마무리해 짓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이해를 통한 교육자치 확대라는 주제로 제주특별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과물에 대해 앞에 계신 교육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기사 하나를 띄웠는데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해 9월 제주도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법과 관련하여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미리 이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주특별법상 특례사무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8급, 9급 공무원은 75%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특례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0%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닝메이트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너무 제주특별법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주특별법의 특례 활용과 제도 개선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주교육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학습공동체 활동을 계기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선후배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학습공동체는 건축, 전기, 기계, 토목 분야별로 멘티, 멘토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행정직 선생님 기술 자료 개발을 위해서 행정직 선생님 2명이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총 13명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 초창기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은 신규 직원 기술 교육,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마련, 그 다음에 다양한 방면의 소양 교육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시작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21년도에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당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요. 공사 규모도 커지고 건수가 좀 많아지면서 그런 업무적인 부담감이 휴직이나 퇴사로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신규 직원들이 간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자기 업무가 좀 바쁜 와중에 앞가림도 어려운 상태에서 누굴 좀 돌보는 게 그 당시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도 겉도는 일만 좀 하다가 퇴사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 기술직 선배 몇 명이 휴일에 불러서 기술 교육을 시작한 게 학습 공동체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시설과 역사상 처음으로 15명의 신규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몇몇 분이 모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학습공동체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제 차만 마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상 인원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때보다 강의해야 될 인원도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그 교육도 좀 체계화를 좀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좀 지원도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럴 거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학습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실적도 내고 좀 제대로 해보자는 뜻에서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박한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둔 건 아니었고요. 신박한이라는 말이 전에 없는 혁신적인 그런 의미인데 그런 교육을 해보자는 뜻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규 기술직 공무원 교육 과정인데요. 5월 달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총 옥차시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과정과정마다 소양교육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양교육은 시설 과장님이나 각 사무관님들이 해주셨는데요. 기술교육에 앞서 공무원이 지낼 자세나 태도, 그 다음에 명심해야 될 부분, 어떤 태도를 이렇게 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이제 설계 내역서 작성 1차, 2차, 3차 이 내용인데요. 이 설계 내역서 건축, 전기, 토목, 기계 분야별로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1차 시에는 도면을 보고 내역을 산출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갖고 1위 대가를 만들고 내역서를 만들고 세 번째는 그걸 갖고 설계 변경을 직접 진행해보는 실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과정에 시설 사업의 업무 흐름의 이해라든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그 다음에 안전 관련 내용, 그 다음 시설 예산에 의해 설계 도면 검토 요령 이런 부분들이 부사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좀 착실하게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좀 잘 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이 좀 잠깐 좀 먼 어떤 기간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이 10일 또는 일주일 이상의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시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과제를 냈는데 과제를 하면서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많이 숙지할 수 있었던 좋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 했던 거를 책자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뿌듯했던 부분인데요. 20권의 책자를 만들고 소분을 해서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고 그 파일은 서로 공유해서 업무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이제 매뉴얼식으로 굉장히 꼼꼼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학생공동체 결과 발표인 만큼 우리가 학습활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주제가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로 최근에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MZ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내용은 이 손지민 기자라는 분이 1997년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발췌한 겁니다. 내용은 X세대에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내일과 남일을 나눈다. 상사가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거부하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한 일은 이제 더 이상 얘기거리 아니다. 이게 MZ세대의 얘기가 아니고 X세대의 얘기예요. 더 재미난 거는 1994년 경향신문에는 X세대 탤런트 연기력은 X라는 내용이 있는데 얼굴만 잘생기고 연기 깊이가 없는 젊은 연기자를 비판했는데 거기 이병헌과 이정재를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은 고대 로마에도 있었고요. 기원전 1700년 전에 수메리인들이 있으니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 버릇 없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이런 분들도 이제 젊은 세대를 한탄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이 점토판 여기 이제 어딘가에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종합을 좀 해보면요. 시대별로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보는 어떤 관점은 개인적이고 버릇이 없다는 관점이 계속 이제 선순환이 좀 계속돼서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 문제의 X세대가 제가 X세대인데요. 지금 보면 전 라떼가 된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황을 볼 때 분명히 MZ도 분명히 라떼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라떼가 된 MZ가 다시 알파, 베타 세대한테 다시 뭐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이겨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그게 시간의 선후 관계만 있지 두 개는 같은 거거든요. MZ가 라떼가 되고 라떼가 알파가 되고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가 그거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이겨내는 좋은 관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학습 공동체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학습 공동체 책섬은요, 마을 공동체 그 독서 공동체 조성 및 구성하고 북클럽 키트를 만드는 이를 주제로 해서 현재 제주도서관 사서 10명이 구성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책섬의 뜻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책섬의 뜻을 잘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보면서 이제 책과 친해지고 책에 대해 고민하고 이제 책을 고민하는 사서들과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습 주제 및 배경입니다. 그 여기 화면에 정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저희가 사실은 학습 공동체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저희 이제 마음 맞는 사서 선생님들 4명으로 해서 그냥 저희 매달 개인적으로 시간 내가지고 책 같이 읽고 그다음에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중에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하다 보니 지금 10명의 이제 인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이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는 아니지만 책을 매개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이제 다 가지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이거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학습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목표 마을 독서 공동체 조성 및 구성과
그리고 북클럽 키트 제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에 따른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올해 재남도서관에서 먼저 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일하면서 뵀었는데 그 이제 독서 토론을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책을 빌리러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보통 독서 토론 하려면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서 이제 한 가지 책이 여러 권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도서관에는 같은 책이 많아야 세 권. 이제 보통은 한 권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책을 빌리기 위해 주변의 도서관들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책을 빌리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내용과 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독서 토론 지원을 위한 이제 목록을 만들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직접 토론했던 책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디셀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도서관을 돌아다니지 않고도 이제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작성한 매뉴얼